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삼성서울병원 암출센터 평생건강관리클리닉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가정의학과 교수 송윤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암 경험자의 직장 복귀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직장 생활 중에 암을 진단받는다는 것이 어려움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일반인들과 비교했을 때암 경험자는 직장을 상실할 가능성이 56% 이상 올라가고 재취업에 성공할 가능성은 47% 감소한다고 합니다. 직장 생활 중에 어려운 점을 느끼게 되는 이유는 암과 관련된 증상, 즉, 피로, 근력 약화 등으로 업무생도가 떨어질 수도 있고, 직장 상사나 동료들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기 때문일 수도 있고, 체력과 업무량이 불균형을 이루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직장에 복귀를 한다면 장점도 있습니다. 오히려 동료들이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감이 상승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을 함으로써 적절한 긴장감을 유지해서 이것이 오히려 건강 회복에 더 도움을 줄 수도 있겠습니다. 암 경험자들이 직장 복귀에 대한 문의를 많이 합니다. 이때 고려해야 될 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언제 복귀를 하느냐를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이것은 경험자 개인의 신체, 정신적인 상태 그리고 업무 형태에 따라서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암 경험자의 약 50%는 12개월 이내에 직장에 복귀를 한다고 하고 70% 정도는 24개월, 즉 2년 이내에 복귀를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업무 형태입니다. 본인이 암 진단 전에 하고 있던 업무가 사무직인지 육체 노동이 많은 업무인지 그것이 암 치료와 관련해서 지장이 있지는 않은 업무인지를 고려해야겠습니다. 세 번째, 나의 상태입니다.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나의 활동 능력은 어느 정도인지 동반된 증상으로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지를 고려해서 직장 복귀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직장의 복귀에서 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먼저, 주치와 직장 복귀 계획을 상의하십시오. 이때 상의해야 될 내용은 첫 번째, 암 질환 및 치료와 관련된 나의 현 건강 상태를 파악해야 합니다. 두 번째, 향후 경과 관리 계획, 앞으로 병원에 얼마나 자주 올 것이며, 앞으로 남은 치료, 검사 계획은 어떠한 것인지를 상의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셋째, 업무 복귀할 때 주의할 사항을 상의하고 지도 받으십시오. 넷째, 전반적인 건강관리 방법을 상의하십시오. 또한, 직장 복귀 전에 상사와도 미리 의견을 나눈 후에 복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겠습니다. 치료와 관련된 내용을 미리 설명하고 나의 상태를 알리십시오. 둘째, 치료와 관련된 결근, 조퇴, 지각 등에 대해 미리 논의하십시오. 셋째, 신체 상태가 업무를 따라가지 못할 경우에는 업무 경감 등에 대한 요청 및 사전 계획을 준비하십시오. 넷째, 1차적으로 업무 복귀에 실패한다면 어떻게 건강 관리를 하여 2차적으로 복귀할 것인가를 계획하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